저희가 지금 이제 다섯 번째 교육인데요. 우리 교육하면서 처음에 두 번을 약물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이제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한 세 번째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강의했던 거 조금만 환기를 하고 지나가죠. 바로 지난번 강의했던 4강 내용입니다. 그거 제가 다 유튜브에 다섯 편으로 나누어서 올려놨는데요. 지난번 강의했을 때의 도입 부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환자의 세 가지 고통과 네 가지 과업, 그리고 가족의 세 가지 고통과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뒀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보면 이제 우리 환자들의 세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붕괴, 사회적 붕괴, 그리고 심리적 붕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 당사자분들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해야지 될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우리 환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복용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해야 되고,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갖춰야 되고, 확고한 인생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고 네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족분들의 세 가지 고통이 심리적 고통, 그 다음에 양육과 또는 부양 부담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손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걸 네 가지로 설명했었죠. 미국의 나미 회장 하셨던 하트필드 박사라는 분이 말씀하신 가족들의 네 가지 고통에서 상실감과 슬픔, 애도 반응,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불안과 걱정, 분노와 절망, 이런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우리 정신질환을 지닌 가족을 돌보는 가족분들이 이런 고통,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네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해서 수용과 지원,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 본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용과 지원 부분에서 수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했고, 지원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하다가 말았었어요. 그거 이제 오늘 마저 하려고 합니다. 자, 수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했을 때 세 가지를 수용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병전과 발병 이후에 달라진 모습, 이 모습이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로서는 많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이 발병 이후에 이 변해버린 모습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받아들이기라고 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라고, 이렇게 제가 수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변해버린 당사자, 우리 환자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못 받아들이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의 양성 증상,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의 음성 증상, 예로서 무표정하다든지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이런 문제들이 심할 때 그것도 낯설어 보이는 모습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게 되죠. 그 다음 지난번에는 제가 빠뜨리고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우리 환자들이 때때로 난폭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발병 이전에 못 보던 모습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우리 완치에 대한 우리 가족분들의 열망이 또한 이제 발병 이전처럼 깔끔하게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늘 좀 나아지긴 하지만 늘 그 모습에 못 미친다 생각하면 좌절스럽죠. 그래서 이 완치에 대한 열망 또는 발병 이전의 환자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지금 현재의 환자의 모습을 못 받아들이게 가로막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는 경우에 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들이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막상 이제 내 자식이 정신질환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그러면 이제 남들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된 거죠. 남들이 이거를 병명을 알아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병명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남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하여튼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다수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어떻게든 병을 빨리 완치시켜서 남들한테 티가 안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는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서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다. 비밀주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별을 피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때에도 내 자식은 조현병, 조울증이 있어서 여전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 배우자는 가능하면은 병이 없는 정상인하고 결혼시키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 또는 우리 이제 당사자들이 친구를 사귄다라고 할 때에도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알게 됐던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나 와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하면 덜 탐탁해하고 정상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더 원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거나 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피하고 내 자식이 이 정신질환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정상인 속에서 아무 티내지 않고 또 들키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략으로 해서 뭐 다들 티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처신처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낮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비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해서 깔끔하게 깜쪽같이 정상인들 속에서 정상인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는 경우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열에 한둘, 두세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삶이 언제나 자꾸 위축되게 되고 뭔가 늘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삶에서 뜻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자기 자녀가 차별받지 않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 자녀가 기히 조현병, 조울증이 되었다.
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았다, 치료받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평소에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사회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들어와서 사는 이주노동자들이라든지 에 대해서, 그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라든지, 아무튼 과거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을 내가 그냥 내 마음에서 나보다 낮춰보고 차별하고 살을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내 자녀가 정작 자칫하면 남들로부터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내가 여전히 과거에 그런 생각을 고수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모순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있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해서든 정상인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라든지 생각하면 황당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식은 귀하고 내 자식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고 내 자식은 남들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한데,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이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간질이 있다든지 어떤 종류의 신체장 또는 사지 어떤 지체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귀한 자식이고 남들로부터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가 남들로부터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부터도 마음을 바꿔서 내가 다른 누군가의 귀한 자식을 겉모습만 보고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멀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하는 이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 자식만 끌어안고 내 자식만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걸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전의 강의에서 제가 그런 비유로 강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비유할 때에, 이건 뭐 사회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도 들어가면 그런 영상들도 올려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에 떠먹겠다고 음식을 떠서 먹으려 하니 하나도 못 먹고 다 흘리기만 하더라. 그래서 지옥에서는 너도 나도 다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을 들고 서로 떠서 남의 입에다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배고픈 사람 없고 다들 행복하게 살더라. 그게 천국과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도 내 자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설사 경우에 따라서 내 자녀는 잘 낫지 않아서 늘 그냥 그 모양이다 하면은 내 자녀는 일단 막 그 상태, 지금 상태로 어쩔 수 없다 하고 내버려 두고 남의 자녀, 이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시선, 그런 어떤 편견,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더더욱 우리 애들의 변한 모습을 못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부터도 그런 이런 마음을 없애야, 편견, 차별을 이런 마음을 없애야 내가 현재 못나 보이는 내 자식, 옛날에 비해서 못해진 것 같은 내 자식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걸림돌을 우리가 치워내야 됩니다.
후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우리 당사자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부분, 이 부분, 이 가족분들한테는 하나의 과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받아들이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강의할 때 우리 가족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의사 표현, 주장을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있게 격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을 하게 되면은 흔히 증상에만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망상이나 환청이나 또는 횡설수설하는 거나 또는 음성증상이나 또는 조울증 같으면 조증증상, 울증증상 또는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부수증상들이 있죠. 우리가 수면장애를 보인다, 충동조절장애를 보인다, 또는 불안이 동반된다, 우울이 동반된다, 또는 뭐 난폭해진다 등등 이런 부수증상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증상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없던 증상이 생겨난 거니까 이 증상만 잘 가라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처방하거나 할 때도 항상 이 증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올라오면 약을 좀 더 많이 주는 거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아 이제 괜찮다 해서 그냥 적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 이야기가 증상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는 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잖아요. 정신질환에서는 이미 발병을 하게 되면 발병 이전에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우리 가족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대단히 순종적이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남들한테 잘해줄라 하고 더불어 잘 살려 하고 이런 마음들, 평화주의자이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도 힘든 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속으로 사귀고 등등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애들 키울 때에 애가 참 순했다, 착했다라고 한결같이 표현하거든요.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가졌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수월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사회는 거칠다 말이에요. 상당수의 애들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좀 더 거칠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 하는데, 순하고 자기가 남한테 양보를 잘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치이고 자란다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는 학교에서 동료들, 그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자기 딴하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근데 얘들은 순하고 순종적이고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이거를 가지고 싸운다든지 또는 뭐 어떤 난리를 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자기가 그냥 참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애들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얘가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거죠. 모르고 지내는, 얘는 그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환청을 듣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횡설수설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때야 화들짝 놀라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그러면 의사도 그렇고 다들 이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이 증상이라고 하는 이것만 보고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가라앉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힘들게 살아왔던 이걸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자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게 이 애들의 기본 특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안으로 이게 힘든 게 안으로 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밖으로 쭉쭉 이제 자기가 뽑아낼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 표현을 참 안 하는 친구들이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고 그걸 더 표현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걸 감정이다, 자기 주장이다 뭐 하는 걸 구분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하고 입만 떼면 말수가 많아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수가 많아지면 우리 애들이 말수가 처음에 많아질 때 입 꽉 닫고 지내던 애들이 치료받는 과정 중에 반드시 말수가 많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말수가 많아질 때 뭐로 많아지느냐? 부모에 대한, 특히 엄마에 대한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어쨌니 저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를 붙들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 엄마 깨워서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는 막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쌓였던 게 이제 밖으로 뽑아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름 짜주는 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거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하고 다 들어주고 그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부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그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 한 3년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한 3년 고생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원망하는 말들 또는 때로는 막 욕이 막 튀어나오죠. 그런 험한 방식으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거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수 부모들이 얘가 재발했다고 병원에 다시 재입원을 시켜요. 아니면 의사들한테 가면 안 좋다 해가지고 약을 높게 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를 사실은 겉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금 치료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정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 쭉쭉 받아내겠다. 쭉쭉 뽑아주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속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돼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 제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무조건 하고 거친 말이든 때로는 욕이든 간에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말이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느냐 말수가 없느냐는 걸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입 꽉 다물고 있는 놈을 저 입을 어떻게 하면 떼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뭐 그냥 뭐 텔레비 봤던 이야기도 좋고 아까 했던 것처럼 막 지 속상해하는 이야기도 좋고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쓸데없다라고 하지 말고 말수가 많아지면 아 얘가 낫고 있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생각 쭉쭉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몇 년 그렇게 쭉쭉 받아주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게 되고 남들한테 이제 협상도 할 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말수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겁니다. 말수를 많아지게 하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감정 표현, 의사 표현 이게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부분은 이거는 의사들이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증상 없애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바로 딱 이거라는 거예요. 감정 표현, 의사 표현 이거 많이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말수를 늘리는 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또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말을 막 거칠게 한다든지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또는 막 물건을 바리바리 사댄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를 보이면 이제 부모들이
환자가를 편안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겁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 가부장주의라고 하는 것. 지나친 과잉보호죠.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이게 애를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지 판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 주려고 하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게 되고 지 혼자 어디 못 보내고 어디든지 내가 따라다니려고 하게 되고 또 지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가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해 주려고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담실이나 병원에 가서도 지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부모가 대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온정주의예요. 내 애를 내가 지나치게 꽉 끌어안고 있는 거죠. 꽉 끌어안고 있는 과잉보호. 한편으로는 과잉보호고 또 한편으로는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최종 결정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가 이제 이게 온정주의 또는 가부장주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터널리즘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애가 발병하면 이 성향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애가 갖다가 막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심이 안 되거든요. 지를 믿고 못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동안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그 한동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 동안이냐. 발병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한 서너 달 꽉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길어도 한 1, 2년 꽉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놔줄 줄을 알아야 돼요. 이제 병원에 맨날 따라다니던 거를 그 다음 혼자 가라 하고 혼자 보낼 줄 알아야지 되고 어디든지 이제 이전에는 따라다니던 거를 또는 늘 데리고 다니던 거를 이제 혼자 다니라고 이제 놔줄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지가 뭘 하고 싶다면 하라고 허용해 줄 수 있어야지 되고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지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은 꽉 끌어안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걸 놔줄 줄 알아야 애가 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놔주고 계속 꽉 끌어안고 있으면 애가 못 커요. 크다가 말고 다시 주저앉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과잉보호죠. 요거 부모님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경청하기, 당사자 한 말 잘 들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해하겠지만 자신의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을 격려하기,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맹이야기한 거지만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번 강의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발병 환자가 발병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자가 단지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병 자체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병이 환자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살고 싶었던 방식으로 못 살고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삶이. 그래서 이전에는 다니지 않아도 됐던 병원을 계속 다녀야지 되고 이전에는 먹지 않아도 되었던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거고 또 학교를 다니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휴학을 해야지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한동안 못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도 이전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무튼 삶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단지 이 병은 병 자체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에 이 병의 심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병만 봐서는 안 되고 항상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인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인생을 그 환자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치료해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의 삶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의 삶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발병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가족분들의 삶이 발병 이전하고 비교하자면 일단 환자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죠. 24시간 환자한테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의 가정에서 웃음이 쉽게 표현 없어졌다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너무나 다들 진지하게 심각하게 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애가 발병하기 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환자를 중심으로 계속 긴장해서 살고 있다. 24시간 환자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하면은 아 계속 이렇게 살면은 탈이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족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자, 이 바뀌어 버린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맥 마찬가지죠. 발병하고 나면은 환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족분들도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예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발병 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발병 전에 상황으로 백을 시키면 환자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치료가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이 삶이 내 삶이다. 지금 현재의 제가 내 자식이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하고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을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이냐? 나라는 생각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나의 정체감 또는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걸림돌인데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자꾸 내려놓으시는 게 사실은 이 진도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붙잡고 있고 싶어도 결국은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강하다. 나라는 생각이 강하다. 체면의식이 강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런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안 내려놓고 고수하고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중에는 환자가 병이 나아주면 좋은데 빨리 옛날처럼 돼주면 좋은데 환자가 병이 안 낫고 계속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은 내가 나의 체면의식이라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나라는 걸 못 놓고 있으면 어느 날이건 내가 환자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환자를 계속 끼고 있으면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손상되게 만들고 내 체면을 망가뜨리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만들거든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나라고 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어때야 되고 등등 나라고 하는 걸 고수하고 있으면 사사건건 얘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하나도 남들한테 뒤질 게 없는데 얘만 아니면 내가 등등한데 얘 때문에
등등등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갖다가 계속 내 체면을 깎아 먹으니까 네가 들어서 못난 모습을 보이니까 네가 갖다 빨리 어떻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치라고 하는 게 이게 완치에 대한 우리가 목표인 거죠. 환자를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환자를 빨리 낫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에 하나 또는 잘해야 둘밖에 안 됩니다. 이 병의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환자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래서 아무튼 이 계속해서 이 변해버린 우리 환자의 모습을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또 나 자신의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못 놓으면 결국은 한 10년 세월이 걸치면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자식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막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란다. 실제로 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환자도 병원에 넣어놓고 가족들이 다 연락처도 없애고 다 그냥 이사가 버리고 환자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는 집안도 생겨요. 그게 부모님들이 사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완치시키겠다고 온통 막 모든 돈이며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해결은 안 되고 가족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엉망이 되니까 나중에 되면 다 같이 죽겠다 이렇게 되니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얘가 이 나라고 하는 나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거에 부응을 못하면 결국은 잘라내는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결국은 내가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잘라내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내 자식인데 내가 못 버린다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얘는 내 자식인데 내가 못 버린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내가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니까 내려놓으실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방법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자신의 열등감인데 우리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몸에 막 화려한 거 많이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 명품으로 도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명품으로 도배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쪽팔려서 길에 못 나서요. 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명품 백 들고 또는 뭐 옷을 막 비싼 옷 걸치고 비싼 구두 신고 막 뽐내고 다니는 사람을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옷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으면 스스로가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 걸 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못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내 못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남들한테 보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바뀌어버린 삶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라고 해서 자신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음과 양을 통합하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이걸 기독교적으로는 또는 천주교에서도 그렇겠지만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교회라든지 성당에 가서 무수히 기도를 하시겠죠. 병이 발병하고 애를 치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보면은 수많은 게 다 떠오르실 거잖아요. 내가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수도 없이 그 생각하실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다가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수도 없이 떠오르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갔다고 나름대로 잘 산다고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상황이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문제투성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오래 겪으신 가족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다 말씀하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서 뭐 108배도 하시고 막 무수히 하시죠. 무수히 하시면서 결국은 참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거듭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냐? 과거에 자만심이 많던 나에게서 겸손한 나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듭 태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은 드린다는 게 써놓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었는데 우리가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자기가 결국은 한없이 낮은 자리로 가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전에는 잘난지 알고 살았는데 아 나한테 이렇게 못난 구석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못난 나를 내가 나라고 인정하고 끌어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난 나와 못난 나가 통합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한 가지가 이제 이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그것을 더욱더 촉진시키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예요. 로저스가 상담자는 우리 내담자를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genuineness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가장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우리 내담자를 대해주고 그리고 공감적 이해로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상담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출발점이 이거예요. 진실성, 일치성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건 솔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솔직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솔직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고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고 출발점이 이거라는 게 솔직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욕구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못난 모습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서 올라오는 화를 내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내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사실은 수도 없이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명품백이라든지 명품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명품백을 보는 순간에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이 마음이 들 때에 자기가 내가 이 마음이 왜 들지라고 하는 걸 한 번만 되짚어보면 그래서 내가 갖다가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못하다 남들 항상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느껴져야 되지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나는 비참하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막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 인식이 거기에만 도달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되는 거죠. 명품백을 사려고 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내 모습 그걸 내가 끌어안으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타인에게 가급적 최대한 솔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가 솔직하다가 보면은 사실 솔직한 것 자체가 비난받는 경우도 많고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고 솔직하게 산다는 삶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가정 전체가 지금보다 더욱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 더 서로 간에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가 오가는 가정 등등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솔직하다,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뒤에 이야기할 때 부모 자녀 관계 개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출발점이 바로 이 솔직함, 진실성, 일치성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인데 제가 밑에 이런 내용을 써놨죠. 생각이 아니라 유기체의 감각을 느끼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찌됐건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 솔직하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급적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가족들 간에 대화할 때 가급적 솔직한 대화를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환자들을 대할 때 우리 상당수 부모님들이 겁이 나서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이게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 말을 이렇게 하면 제가 혹시라도 화를 내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안 하게 되고 뭘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괜히 물어보다가 탈내는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제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궁금한 환자한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요새도 환청 들리나?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요새 네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 갖고 있나? 옛날에 하던 망상 계속하는지 궁금하면 요새 네 옛날에 하던 그 생각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물어보셔도 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셔서 또 뭐든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표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지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속상했어. 네가 그 말하니까 나는 네한테 서운해. 엄마 화났어. 엄마 속상했어. 이렇게 말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소리를 지르니까 애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 속상해서는 속상했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풀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지. 나도 솔직한, 이게 솔직한 내 표현이거든요. 속상했는데 겉으로 엄마 뭐 괜찮아? 하면 어 괜찮아. 화나지 않았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났으면 나 화났어. 나 서운하네. 내가 자식한테 이런 말 들을지 난 몰랐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대신에 그래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애가 한바탕 뒤집어졌다. 그럼 충분히 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주고 내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될 부분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걸 너무 겁내시면 안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하는 거 너무 겁을 내가지고 재발할까 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가족들 간에는 살다가 보면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살다가 보면 싸움도 할 수 있어요. 싸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 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발할 수 있죠. 성공적으로 잘 회복된 사람들도 한 번만 병원에 입원하고 딱 깔끔하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보면 뭐 적어도 뭐 서너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10번, 20번, 수십 번을 입원을 하고 그러면서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재발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퍽퍽퍽퍽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내 감정, 내 생각을 그냥 이 말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이 말을 하실 버릇을 해야 돼요. 나부터가 이렇게 솔직하게 퍽퍽퍽퍽 말을 해야 지도 아 저래도 되는 모양이다 싶어서 지도 그 다음부터 솔직하게 지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실성, 일체성, 아무튼 솔직한 대화, 솔직한 자기 표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수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 수용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그 다음에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한계를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요 말씀드렸고.